자, 우선 윤발이 형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얘기해 주세요. 왜 그동안 캠핑 같이 안 오셨는지. 캠핑을 정말 그 진짜 따라다니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시험 공부를 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시험 공부. 아, 네, 시험 뭐 공부를. 시험 공부를 한 그걸로 딱 주중에 바쁘니까 주말에 다 네. 보니까. 좀 주중... 길어진 시간 좀 짧게 좀. 네? 짧게. 이야기 길어지. 다 도착했습니다. 자, 우선 가리미부터 픽업하고 어디야? 어야! 야, 비가 온다. 비가 와. 안녕하세요. 뉴욕군의 TV의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캠핑을 계획했는데 오늘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간만에 즐기는 우주 캠핑. 아, 진짜 이거 우주 캠핑. 어? 야, 너 우주 캠핑 오랜만이지? 처음. 진짜 처음이야? 네, 처음이에요. 와, 너 캠핑 많이 했다며? 아, 근데 우주 캠핑. 또 우리 가림이가 또 우주 캠핑 처음이라네. 아, 우주 캠핑 또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또. 자, 어쨌든 지금 우리 만남의 장소인 한남으로. 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비가 와서 이 촬영이 쉽지가 않네요. 예, 카메라 지금 계속 비 맞고. 오늘은 간만에 진짜 기온이 나쁘지가 않아. 오늘 약간 70도까지 체감온도가 올라가니까 저희가 지겨웠던 가지보 밖에서 예, 캠핑을 할 예정인데 어쨌든 야, 출발하자. 드디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 출발해야지 뭐. 영상을 이렇게. Let's go. 출발이. 캠핑은 사랑이다. 아. 자, 이렇게는 소주하고 맥주 사가지고 갑니다. 아, 우리 미니가 도착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자, 우선 커피 한잔 먹고. 아쉽게 오늘 미니는 함께 캠핑을 못 가게 됐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너 왜 못 가? 얘기해봐. 저 퍼스널 이유로. 옥장군님도 오늘 못 오게 됐어요. 이 형님도 개인적인 이유로 지금 못 오게 돼가지고 오늘은 저와 가림이와 우리가 이제 또 간만에 오늘 또 오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은 제가 좀 이따 오시면 한번 서프라이즈 해드린 걸로 하고. 야, 오늘 김프로 형 반응도 좋습니다. 오늘 너 골로 갔어. 자, 커피도 마셨고 이제 우리 슬슬 출발하도록 맛있어요.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안 크네. 저게 이제 5갤런짜리. 우리 미니가 그때 갔다 온 유니온 시리에 있는 그 가스테이션에서 캐러신 사왔습니다. 왜 내가 갈 땐 안 파냐고. 아, 진짜로. 씨. 오늘 일찍 자. 와, 짐이 많네요. 너무 많아. 오케이. 오늘 진짜 풀 세팅 해야 돼가지고. 아, 미니는 이렇게 보내고 저희는 이제 캠핑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 네. 가자, 우리는. 네, 잘 갔다 가요.
자. 자, 가리마, 우리가 오늘 가는 곳은 어디냐? 네? 어디였죠? 이름 까먹었어. 자식, 이름 까먹어. 그것도 봐야 돼? 자, 오늘 우리가 가는 곳은 하이포인트 스테이트파크입니다. 뉴저지에서 가장 유명한 캠프그라운드 중에 하나죠. 하이포인트 캠프그라운드, 오늘 4월 1일인데 오늘 첫 오픈하는 날입니다. 자, 4월 1일 날 모든 뉴저지에 있는 캠프그라운드들이 이제 오픈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치 본격적으로 이제 캠핑 시즌이 시작되었다고 알리는 그런 날인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진짜 재작년에 제가 거기 리뷰를 했을 때 그곳에 정말 괜찮은 베스트 캠프그라운드 꼽았던 사이트 24번 제가 거기를 예약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케이, 출발! 아, 다행히 비는 그쳤어요. 멀리 하늘 보니까 아직 파란. 오늘이 4월 1일 캠프그라운드 이제 처음으로 오픈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손님인가? 이번 연도에? 잠깐만, 이게 지금 보니까 오피스 클럽 외우번은 1PM? 아니, 체크인이 지금 12시인데 좀 이따 또 나와야 돼? 체크인하러? 예, 캠프사이트가 한 10분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갔다 오기가 되게 번거로워. 그리고 지금 시간이 12시 35분, 25분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체크인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우선은 진짜 우리 은병이 이거 얼마 만이야? 안녕하십니까? 우리 가림이. 자주 봐서 여러 번 뵙는다. 여러 번 봤나? 진짜? 아유, 먼 거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2시간밖에 안 걸렸는데. 아, 진짜로? 그동안 또 안녕하셨습니까? 아, 그럼. 흰머리 좀 늘으신 것 같고. 아니야. 염색을 안 해서 그래. 아, 그래? 그래서 함께 오늘 캠핑을 즐기러 한 분이 바로 우리 윤반영님입니다. 윤반영 말고 우리 리차드 기형님 어디 있습니까? 아, 15분 정도 있어요. 아, 15분 정도? 우리가 여기서 몇 번? 24번. 우리가 오늘 가는 데가 24번. 딱 호수 딱 앞에. 안 가봐도 좋네. 오픈했대. 체크인 했습니다. 근데 자, 이제 캠프 그라운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네, 됐어요. 아니, 그럼 지금 갔다 오는 게 나아, 차라리. 가야 돼. 그러니까 갔다 와, 그럼 이제. 네가 갔다 왔으니까. 아니, 텐트 치고 가, 여기 있으니까. 아니, 근데 여기가 캠프그라운드 들어가면 여기까지 나오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 갔다 와, 12개 다 온 사람이 어디가 있어, 지금 사람이 몇 명인데. 5분 거리에서, 5분 거리에. 갔다 와, 5분 거리니까. 이 친구가 미쳤나. 윤발 형님한테 지금 맥주 조금밖에 안 샀다고 욕 바가지로도 먹고 캠프사이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발 형님께서는 지금 또 맥주 사러 가셨대. 12캔에서 하는데 모자르시대. 저는 소주 파니까 그냥 맥주는 입가심만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또 맥주를 또 많이 드시나 보네. 이게 제 실수였습니다. 소밀 레이크. 이게 다 캠프그라운드야, 이렇게 한 바퀴가. 트라우트 같은 거, 그러니까 숭어죠. 숭어도 많이 잡고 그러니까 이 하이포인트 캠프 그라운드는 이 소우밀 레이크를 한 바퀴 이렇게 둘러 둥그렇게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캠프 그라운드입니다. 근데 오늘 분위기가 확실히 좀 휑하네. 느낌이 약간 좀 펄벗은 느낌이 있어.
여기인데 여기 더 이상 가기가 우리 지금 보이면 리차드 기영이 오셨네 뒤로. 안녕하십니까. 네, 형님 되게 오랜만이다. 자 우선 형님 저희가 요건 뭐냐면은 저희가 오버플로우 파킹이라서 원래 차가 두 대까지밖에 안 돼. 근데 저게 바로 앞에 있대. 그러니까 어쨌든 짐 빼야 되니까 여기다 대고 나중에 옮기면 돼요. 괜찮아. 네. 자 우선 사이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느낌이 오늘 살짝 그때랑 왔을 때랑 좀 틀려요. 그때는 막 그린으로 돼 있어가지고 약간 좀 단풍지고 막 그래서 했는데 살짝 오늘은 약간 좀 휑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분위기 괜찮네. 이거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분위기 있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 햇살도 이렇게 바로 앞에 물이야. 그러니까 예. 형님 왜 안 오시고? 오케이 오케이 땡큐 형님 미안해요. 예. 나는 지금까지 음식을 딱 맞춰 사는 사람 봤어도 술을 조금 사. 나 형님 나는 소주파야. 우리 형님 진짜 또 너무 그러신다 진짜 오랜만에 봐가지고. 소주파인데 소주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 소주 아니 소주를 열 병을 넘게 샀으면 됐지 뭐 얼마나 아야. 여기가 하이크인이라서 좀 거리가 먼 거는 좀 단점이긴 하네요. 맛있다. 오, 반팔 입어도 될 것 같아 지금. 더워요 더워. I wanna savor every thought on my mind of you and I getting together. 누가 이렇게 맥주를 쪼밖에 안 사와가지고 말이야. 여기 이제 덱도 있네. 아 왜냐면 지금 여기가 형님 텐트 여기다 쳐. 그럼 돼. 우리 텐트? 텐트 여기다 쳐. 네, 저희 사이트 셋업이 대충 끝이 났습니다. 좀 오래 걸렸네요. 우리 확실히 우리 윤발 형님하고 캠핑을 오면은 이 준비물도 많고 장비가 엄청 많아. 자, 어쨌든 제가 사이트 원래 보통 밖에 나가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보세요. 저기가 이제 차가 있는 데고 이렇게 저기서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저까지 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충 여기서 말씀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와 있는 이 하이포인트 스테이트 파크 사이트 24번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베스트 추천 사이트로 뽑았던 곳이거든요. 사실 오늘은 좀 이렇게 초록이 없어서 가을에 오면은 더 멋진 경관을 가진 곳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이트가 몇 개 안 남았어요. 이미 그래서
빨리 혹시라도 만약에 여기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예약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는 진짜 예약하기 정말 어려운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그래도 제가 볼 때 최소한 한 12x15는 되는 것 같아. 예,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가젤 텐트가 이게 상당히 큰 건데도 하나가 딱 들어가거든요. 가젤 텐트가 제가 12인가? 12x10. 어쨌든 요게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텐트 이렇게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요 안에 보시면은 이제 야전 침대 4개 다 세팅 했습니다. 제 가지보를 여기다가 설치를 했는데, 사실 오늘 여기다가 타프를 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날파리가 많아. 그러니까 이게 하루살이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모기는 아니고. 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스크린하우스처럼 저희가 이 가지보를 오늘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지금 이 시즌에 날파리가 이렇게 많을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네. 오늘 여기 날씨가 추울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체감온도가 한 75도. 더워요, 더워. 참 멋있다. 보세요. 예, 여기 바로 이 사이트 앞에 이렇게 호수가 있어서 여기서 바로 그냥 낚시 던져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저기 보면은 저 둔덕 같은 게 있는데 저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달 같은 거. 아, 저기서 아마도 저 지어놓은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먹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우리 형수님하고 형님. 확실히 40대랑 50대랑 이 먹는 게 좀 틀려, 질이. 예, 저희도 물론 잘 해 먹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연륜이 있으시니까 오늘 또 뭘 갖고 오셨는지 한번. 캠핑은 사랑이다. 자, 우선 윤발이 형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게 사실 왜 그동안 캠핑 같이 안 오셨는지. 캠핑을 정말 그 진짜 따라다니고 싶었는데, 예. 개인적으로 좀 일단 한국도 다녀왔고. 아, 한국. 한국도 다녀왔고. 예. 또 개인적으로 시험 공부를 했어야 돼요. 네, 시험 공부? 아, 네, 시험 공부를. 시험 공부를 한 주중에 바쁘니까 주말에 다 아, 보니까. 네. 좀 길어진 시간 좀 짧게 좀. 네? 짧게. 이야기 길어지? 어. 자, 오늘 처음 하이포인트 오셨어요, 형님. 예.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최고로 뽑는 이 베스트 캠프사이트를 왔는데, 예. 어떠세요, 형님, 여기? 아, 정말 좋고, 예. 여기는 이제 아주 그냥 오솔길로 들어와가지고. 약간 좀 하이크인. 예. 항상 100%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게. 그쵸. 이렇게 더울 줄 알았나, 우리가. 아, 오늘 솔직히 비 소식이 있었는데, 날씨가 이렇게 더워. 그래서 하루살이 같은 거. 아무 얘기 안 하기 위해서 그냥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쵸. 그거 말고는 아주 좋아요. 우리 차대기 형님. 인사 좀 해주세요. 오랜만에. 반말 진짜. 예. 여름 이후에. 예, 리사드기 형님. 네. 아니, 오늘 이렇게 초대해줘서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사이트 괜찮아? 마음에 드세요, 형님? 너무 마음에 들고, 진짜 이게 있었다고 그랬으면 낚싯대로 갖고 와가지고. 아, 또 낚시 좋아하시니까. 여태까지 갔던 사이트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 중에서 몇 점 주겠습니까, 형님? 몇 번째? 지금까지 본 5번 중에 최고 좋은 거 같아요. 최고 좋은 거. 와. 진짜 너무 그때 스톡스에서 같이 가셨잖아요, 형님이. 거기 진짜 좋았다. 왜 거기 뭐 의자. 그래. 맥주 마시고 그랬잖아. 근데 형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그때 괜찮은 거 됐지. 근데 여기가 난 더 좋다. 좋다. 아, 역시 좋고. 이런 데 초대해 줘서 고맙습니다. 아, 별 말씀은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영수님, 영수님도 인사만 살짝.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네, 항상 우리 김프로 때문에 좋은 곳에 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캠핑계의 최고 인싸, 김프로와 함께하는 우리 캠핑. 자, 환영합니다. 오늘 또 즐겁게 한번 또. 김프로와의 캠핑. 아, 명이나물 저희 불법 채집한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연인나물 불법 채집한 거 아니라 한국에서 갖고 온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온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관 통과해서 갖고 온 거. 제가 명이나물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서 구할 수가 없어. 그러네. 이 대가 미국 거라. 그러네. 지금 반팔로 갈아입었습니다. 와, 지금 반팔 입을 수 하겠다 이제. 김프로. 예. 갈치 속젓 한번 먹어. 오우, 귀중한 거. 갈치 속젓이랍니다 이게. 갈치 속젓. 미안해. 잠깐만 해. 우리 장모님 해준 거야 이게 다. 양념이 잘 돼서 맛있는 거야. 진짜 맛있어. 아, 술이 없다. 왜 또 술이 없어? 아내가 술을 12병밖에 안 사. 술을 제가. 12킴. 아, 그래. 12킴으로 이제. 야, 6명이 놀러 왔는데. 아, 6명이 나왔는데 맥주를 12개 사온 사람이 어디 있어? 맥주를 우리는 내가 영상 못 본 적 없어요. 아니, 그러면 나 궁금한 거는 영상 보면서 우리 남자들 4명이서 맥주 12병 먹고 그렇게 취하고 막 그랬던 거야? 우리 소주 마시잖아, 그 사람들이 계속. 소주하고 양주. 소주 6개밖에 안 갖고 왔더만. 그러니까 소주 하고 양주하고. 아니, 무슨 뭐 캠핑을 술 마시러 다녀? 아니, 그렇게 취한 사람들이. 나는 좀 더 뿌려도 돼. 좀 더 뿌려. 아니, 2배까지 하나 식당에서.
식당에서 일하는 거하고 바비큐를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선배, 선배. 바비큐 식당에서 했어요. 그럼 또 한 마리 없네. 그러니까, 자기는 전문적으로 하지 않잖아. 기계는 전문적으로 가. 저 예전에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구독자 1000명 되면은 아직 안 됐더만. 아직 안 되는데. 살짝 이제 단체 캠핑 내가 해준다고. 바로 이제 화장실 가기 전이야 이제. 느낌 그러니까, 오잖아. 우리 이번에 근데 솔직히 단톡을 하잖아요 저희가. 단톡에서 저희가 정모를 정했어요. 오케이. 날짜를. 아 그래서, 진짜? 오셔야 되겠어. 언제요? 5월 20일. 아 그때는 안 되지. 왜 안 돼? 조셉이 조셉이 졸업식. 아 진짜? 무슨 날이 아 딱. 아 진짜 아쉽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한 40명 정도가 모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아니, 물론 가족끼리 다 합하면은, 혼자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14팀 정도 되게, 가르마지가? 네. 혹시라도 이 영상 올라가는 시점으로 오시실 분들은, 아, 이거 모르겠다, 내가. 이건 제가 따로 공지를 안 했어. 왜냐면은, 먼저 단톡방에 계신 분들 위주로 초대를 해드렸기 때문에, 벌써 인원이 제가 50명을 맥스로 보고 그렇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50명 이상은 좀 힘들겠다. 예, 그러면 사이트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2차 때는 내가 한번 2차는 언제 할 거라고 그래요? 2차는 이제 이번 1차를 한번 해보고 아 그렇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또 저희가 또 2차를 하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그때는 예. 우리 저 잠깐 우리 저 칼 수여식을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거를 아니 저 무슨 칼이야 그게? 자 칼을 폈어? 자 이거를 우리 저기 리처드 기어님이 우리 또 김프로님 수고하신다고 또 와 대박이다 자, 우리 저기 김프로님 고생하신다고 자 우선 이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카메라에 자 네. 보세요 이게 아 이건 아마존의 캠핑 갈 때 쓰는 아 우리 곰 나온 거 쓰라 이 말이야 그 있잖아 원주민들이 이거 숲 들어갈 때 이렇게 치면서 가잖아 이거 마테타 아니야 이거 마테타 아 마테타 자 쉬어 네, 일어나서 쉬어 해주십시오 나가면서 위험하게 서고 있어 조상아 잘 쓰겠습니다 네 잘 쓰겠습니다 와 이게 보니까 뒤에 톱도 있어 그럼 나무도 쓸 수 있어 이렇게 톱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진짜 날카로운데 조심해요 진짜로 형님 이거를 형님, 근데 첫 번째 용도가 뭡니까? 이거는 이제 어디, 그러니까 곰 나오면 쓰겠다라고? 곰도 그렇지만 백패킹 하던가 무조건 우리가 와일드 나갔을 때 아. 혹시나 디펜스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아 디펜스 목적이 첫 번째 다, 자기 보호 목적 솔직히 디펜스로 솔직히 밖에 나가면 곰보다도 사람이 무서울 때가 있잖아 그리고 혹시라도 나무들 이걸 들고 있으면 쓸지 안 쓸지는 몰라도 파크레이터 파크레이터 들고 너 뭐 하는 거야 이거 특히 파크라이더 쓰지 말고. 근데 사실 요거는, 그러니까 캠프그라운드에서는 이해해줘,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서브웰 타고. 그러면은. 메란타를 차고 나갔다. 바로 이거는 저기 그냥. 그러면 난 그거 책임 못 져요, 그거는. 핸드컵 차야 되는. 그거야. 그거는. 아, 잘 쓰겠습니다. 아, 우리 리처드 기어님이 이런 것도 주시고. 이게 비싸 보이는데. 먹을만 한 것 같다. 같이 속젓이 맛있대. 남은 거 있으면 싸줘서. 아, 그래. 야, 좋다. 아니, 이 캠핑은 싸주기도 한다. 아니, 야, 두고도 돼. 없어. 여기는. 아니, 먹고 마랭이가 고기도 안 굽고 아주 편하다. 레몬 소주 해주고. 그러니까 레몬 소주. 지금까지 일 많이 했어. 그래. 가랭 씨 영상 볼 때마다. 보니까 뭐, 아니 그냥 어디 뭐 저기 머슴대 구댕이 등이 너 어떻게 또 머슴대야 또 아유. 그렇게 말하면 또 그냥 아유. 아니 피라 씨 안 봤지. 하자. 영상. 다 봤어야 돼, 그거. 거기 이런 게 해가지고. 형님. 펌킨트 치는 게 제일 어려웠어, 그거. 가림이는 너무 펌키하네. 지금 저 김프로 되게 당하니까. 맨날 가벼이 했다가 오늘. 공장로형님 미니 형이 이렇게 네 명 있으면 이길 자가 없어요. 가림씨 웃는다. 어제 지금. 아, 저 형도 저렇게 당하는구나. 저 형이 저렇게 당하는 게 있구나. 자, 드세요. 아, 여기 익었습니다. 아, 예, 먹으면 또 식혜지니까 하나씩 가져가서. 아, 예, 좀 짜르지 않아도 되겠다. 네, 안 짜도 될 것 같아요. 네, 드세요. 어서 잘 먹겠습니다. 네. 아, 이거 조금 이제 그, 바람이. 선수 하나네. 이게 메시가 딱 돼가지고. 아, 우리 아이폰 또 이것도 하나 살까 그러지 않았어. 뭐야? 써볼수록 좋은, 마음에 들어. 옛날에 자네 그 있는 거 있었잖아. 지금도 있겠지만 그 저기. 아 소리 나왔어요? 응. 근데 이건 커버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하고 또 틀린 맛이 있어. 그거는 근데 그것도 잘 썼어. 근데 그게 이제 비가 오면은. 그거는 스크린하우스는 안 되지. 아 스크린하우스 있지. 쉘터가 안 되지. 안 되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비 오면 다 틀면 되잖아. 그럼 그냥 여기서 텐트 치고 자도 되고.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근데 이제 겨울에는 이 밑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있겠지만.
없어. 이게 스커트가 아니 근데 이게 스커트가, 스커트가 있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저기 없더라고. 저게 스커트가 없어. 없어 맞아. 그러니까 저거를 밑에 거 띄워버리면 안 돼. 봐봐 저기 있잖아. 봐봐 저기. 아 저게 바꿔서 빼는 거죠 그럼. 맞아 스커트 입고 꼬 차이. 엄청 커요. 그 그지 끼지 않아. 형님 코 골아요? 나 코 많이 줘. 아 안돼. 안돼. 코 안 골어? 나 코 안 골아요. 진짜? 아 골긴 하는데 막 그렇게. 때려봤어. 아, 네? 뭐야, 가림치 알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있던 것 같군가. 아, 우리 집에 있는 거였어? 아까 거는 제가 오랜만에 아, 좋다. 사온 거고. 자, 이 맛에 우리가 또 캠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프로, 땡큐. 아유, 맛있어, 이렇게. 그래, 땡큐, 김프로. 네. 아유, 좋습니다. 형수님들, 자, 이번에는 여기 우리 또 형수님이 닭똥집을. 아, 대박이야. 아, 우리 또 형수님. 하고 이렇게 오니까 너무 이제 먹는 게 풍요로워서 너무 좋네 근데 아 너무 굿 초이스 아까보다 굿 초이스? 형님 여기 베스트 초이스야 굿 초이스가 아니라 진짜 really good choice really good 진짜 정말 잘했어 어 닭똥집 냄새 죽인다 아 이런 냄새 좋아하는구나 이런 냄새란? 아 이런 냄새 좋아하는 거야. 이런 냄새 보이세요? 아 나 지금 뭐 아니 그 onion and garlic 그 onion and garlic smells 아 근데 우리 형님 발음이 너무 좋다. 완전 아나운서 같아. 미쳐지기야. 목소리도 좋아. 얼굴도 잘생기셨고 목소리 좋고 기럽기가 아쉬워. 맛이 아쉽다. 내 비행기 하려고 안 들어갈 순 없어. 나가지 나가지 마요. 뭐 안 넣어도 되겠지? 나는 그냥 심심하니 이제 나와. 야 근데 오늘 진짜 퍼펙트 웨더다 진짜. 너무 좋다. 바람 좋다. 부니까 솔솔하니 이게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진짜. 1년 중에 이런 나를 맞추기도 힘들어. 걱정을 괜히 했네. 최고야. 날씨는 또 존나 춥지. 와. 맛다시. 와. 꺼도 돼. 이게 저래 네. 고추나라 맛다시 이게 어디서 왔어 이거? 한국에서 사고 왔어 아니 사는데 마켓에 팔아 한국에서는? 마켓에서? 그치 그치 뭐 지마켓 같은데 팔고 와 오늘 캠핑을 위해서 내가 이게 약간 고추장 같은 고추장인데 양념이 다 양념되니까 그래 밥 비벼서 먹는 거 이게 또 이거 우리 군바리들 그리워하는 사람 그렇지. 많잖아 그러니까 볶음고추장식으로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오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 껐잖아 대박이다 근데 다 됐어 어서 살짝 몇 개 먹고 싶은 사람? 살짝 맛만 보겠습니다 조미료가 맛있지 익숙한 맛이야 자 와 이거 괜찮지? 뭐를 아니 뭔지 알겠는데 이거는 이 맛은 진짜 형수님 말대로 뭐든지 넣어도 맛있는 맛이야 떡볶이 해도 되고 비빔밥 해도 되고 만능 소스야 만능 소스 내육볶음 이런 그러네. 데는 살짝 넣어도 되고 뭐 자 하나씩 찍고 한 잔 건배 좋습니다 자 자 좋은 날을 위해서 아 진짜 술 맛 좋다 아 좋네 귀엽잖아요 우선 형수님이 그냥 한 그러니까 양념 안 찍고 이걸 찍고 아니 괜찮아 그래도 뭔 말인지 알겠다 오도 그 한 맛이죠 형수님이 식감 그 뭐랄까 양념보다는 제일 좋아 잘한 게 뭐냐면은 닭 그 비린내 냄새만 안 나고 냄새만 안 나요 1도 없어 그게 벌써 맞아 깔끔한 사실 닭똥집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어려운 게 이 냄새 그런 그래. 느낌이고 비린내 같은 맞아, 거거든. 맞아. 근데 그거를 잘 잡았네. 약간 누린내라고 그래. 누린내. 누린내. 그러니까 누린내. 그거 잘 잡았네. 그러니까. 요리고 잘하셔. 아유, 잘해 잘해. 가림이가 원래 칭찬을 안 해. 해. 진짜 되게 인색한 놈이야. 근데 아 근데 잘하실 것 같아. 캠핑은 사랑이다. 영상 보니까 비닐봉지에 밥 넣고 이거 넣고 뿌려가지고 이렇게 짜 먹던데. 나는 진짜 아쉽게 군대를 못 가가지고 내가 군대 한번 갔으면 아쉽게도? 뭐라고요? 아쉽게도가 맞는 거야? 형이 많이 혼났을 것 같은데 솔직히 자네 많이 맞았어 군대를 자네를 많이 맞았어 아니 맞았다고 내가? 서울애들 나는 진짜 나는 진짜 군생활 그거야 난 되게 FM이거든 진짜로 그래서 상전이 아니고 그 상사한테는 인정받고 후배들한테는 고참, 의지가 고참. 되는 고참 고참으로서 나는 진짜 나올 때는 고참이 같은 싸가지였고 그리고 이제 밑에 애들은 존나 갈고 소원대고 소원술이 많이 들어오고
아 이번 캠이 재밌는 것 같아요. 통쾌지. 뭐 사이다야? 통쾌. 나도 술이 예전에 쎘거든. 예전에 쎘는데 지금 쎄다고 말을 못 하겠어. 지금은 소주 한 병 두 병이잖아. 사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치 뭐 그 정도. 오 마이 갓. 이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야 이게 또. 이 정도로 바람이 근데 이게 이 정도 아닌데. 치는 순간 벌레들이 얼굴 치. 벌레한테 딱이 맞았어. 근데 이런 경우도 처음이네. 그러니까 이게 좁히기도 하네. 얼마나 세게 바람이 불었으면. 바람이 그 정도로 세게 불었다는 건데 괜찮아. 아니 울어졌네. 야 지금 대박입니다. 대박이야. 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자 가지 보고 날아간 보이십니까 이게? 가지보가 저게 44파운드 일단 가지보는 찾긴 찾았어요. 저기 다른 사이트까지 날아갔어. 우드라스 지금 사이트까지 날아갔고. 아니 아직까지 제가 살짝 넋이 나간 게 이게 그냥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뭔가 집이 없어진 거야. 침대에서 그런 느낌이랄까?